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깽팀의 깽식입니다. 보십니다. 깨어나십니까? 자, 이보드님. 아이, 목이 쉬어서 죽겠어. 배멀미 지금 너무 심하게 해서 몸이 갔어. 몸에 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산에서 뭐 안 내려나 요즘? 내려도 못 먹어. 먹는 척 해야지 그래도. 먹는 척은 해야지. 예예. 예. 지금 눈이 고성군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산 쪽으로는 더 왔고요. 산짐승들이 지금 2주째 밥을 못 먹고 있다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조류 꽁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는 길에도 꽁들이 엄청나요 지금. 벌써 7마리. 예. 참새처럼 지금 엄청나게 있어. 싹 나오지 싹 나와. 예예. 예. 산에 있는 게 지금 싹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꽁사냥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꽁사냥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예예. 예. 못 잡는 건 아니겠죠? 한 마리 잡겠지. 오늘 목표가 몇 마리나? 2마리. 아, 2마리. 많이는 안 나나요? 2마리만. 예. 알겠습니다. 자, 깽구 여러분도 꽁사냥 같이 가시죠. 고고! 후후. 자, 깽구 여러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 현재 이 사냥용 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고요. 요런 눈이 포인트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구름 시장부터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야, 그거를 왜 일로 넣나 차를. 아, 일부러 일로 넣었나 봐. 차 빠뜨리려고. 이리로 갔다 가야 돼. 됐어 됐어. 아니 근데 사륜인데 왜 앞바퀴가 안 들어? 이런 힘 조합이 안 들어. 너무 신받으면? 편한데 왜? 이거 뭐 차 누가 보면 버리러 온지 아직 산에? 야, 애 먹겠다 또. 시작부터 밧줄 없나? 이분들 최고. 최고 최고. 자, 저희는 눈길을 후진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이죠. 이게 기록적으로 많이 왔다 그러잖아. 그렇지. 자, 꽁사냥 시작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꽁들이 있을지. 자, 캐고는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차가 자, 이 옆으로 빠질 뻔했어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 여기가 그러니까 메다 정도 쌓여서 지금 녹은 길이잖아. 그렇지. 야, 이 옆으로 냉기 펴. 자, 그럼 아무도 지나간 적이 없는 요런 눈길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왔기 때문에 요런 데가 포인트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요런데 지금 이 옆노는 싹 눈이 있지만 이 이놈만 이 녹았잖아. 이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데가 포인트. 오늘 포인트는 이런 곳으로 정해서 저희가 사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을지. 어디 오바했다. 나이스. 와, 한 70m 거리에 맛있습니다. 명중으로 끝공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뭐라기나? 아니 이 새끼 올렸었지. 첫발 안 맞았잖아. 아니 굉장히 멀어요. 한 70m 돼요 여기서. 첫발 핫탄 나왔고. 뽀록 안 해요? 아니 핫탄 나와서 2m 이 새끼 올렸었지. 나도 거짓말 하지 마. 뽀록 올렸었다. 말이 되나?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나오자마자 바로 성공했네. 뽀록샷이라고. 와, 이 눈이 푹푹 빠집니다. 지금 푹푹 빠져요. 이 절대 맞을 거리가 아닙니다. 절대. 평소 같으면 절대. 형. 뽕이 왜 도망가? 아, 밑으로 떨어졌어 확실히 뽕은. 눈이 녹으면 떨어지라고 뽕들이 놀리겠다. 안 먹다가. 이 안에 꽁이 엄청 많은 것 같아. 막힌다. 예? 마치 이 대밭에 꽁이 엄청난 것 같은데. 자, 굉장히 먼 거리에서 맞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잡아야 돼요. 잠깐. 한 번에 잡아야 돼. 잡았나? 오, 살았어. 오, 바로 도망가, 얘는. 거리가 머니까, 맞죠? 총알이 약해나 봐. 갖다 키우게? 아일나무에 걸은 줄 알았어. 꽁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밭에 꽁이 숨어 있네요. 이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꽁들이 막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모선님 축하드립니다. 에이, 축하는 무슨 축하야. 야, 요즘 뭐 사격 솜씨가 늘었네. 니 안 볼 때 맨날 총만 샀어. 에? 좋아하지 알지? 네. 백종에다 그래가지고 꽁만 샀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야, 70m 거리를 맞힌다는 거는 공기총으로 쉽지 않은데. 와, 한 번 더 맞히면
진짜 실력이 한 번 더 맞으면 만약에 진짜. 자, 그럼 고라니죠, 고라니. 고라니. 이 부서님, 고라니도 현재 원래 지금 잡게 돼 있죠? 예. 오늘은 고라니는 오. 와. 저 위에 고라니 봐. 저 위에 또 있어. 고라니 위에 또 있어. 이 위에 고라니 또 있고. 예. 예, 또 있고 여기도 고라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노른다, 노루. 엉덩이가 지금 이 허여털 있죠? 그럼 노른다, 노루. 네, 죽으려고 그러잖아. 빡빡해봐. 도망가진 못해, 빡빡해도. 자, 그러면 노루는 유해 조수가 아닙니다. 아, 여기서는 노루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고라니만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고라니는 농작물 피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죠. 노루 같은 경우는 깊은 산에 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크게 없어요. 여기서는 고라니가 많이 죽고 나서 노루가 많이 들어와. 아, 일로. 이 노루랑 고라니는 서식지가 겹치나 안 겹치나? 이제 겹쳐 이제. 원래 저렇게 생긴 거는 노른지 우리가 대버려놨는데 살이 빠지니까. 그렇지. 고라니 같아요. 털빛깔이가. 예. 네. 검은 티에 못 먹어. 그렇죠. 원래 누려야 되는데. 노루는 윤기가 난단 말이야. 그렇지. 와, 이 콩밭이다, 콩밭이. 콩 막 날아다닌다. 자, 그럼 자, 자, 자. 자, 잠깐만. 자, 콩 보이죠? 자, 그럼 주황색 콩 보이죠? 자. 자, 거리는 50m, 50m 정도 되고. 아깝습니다. 아, 콩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네 마리째 발견을 했다는 거 깨고 나면 알려드리고요. 콩은 훨씬 많다, 역시. 눈이 왔기 때문에. 아. 자, 그러면 콩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약간. 아. 지금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m. 자, 100m 걸립니다, 100m. 입니다. 자, 날았죠. 위로 올라가죠. 맞았다. 자, 맞았습니다. 야, 100m. 5cm 정도. 야, 사격 연습 많이 했다요. 허리 있는 날에 갔다 왔나? 야, 고성군에 사격부가 있죠. 자, 그럼 저희는 공기 쪽으로. 나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 아, 형이 놀랐어. 내가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쓰고 이제 가야지 했어. 가야지. 저 공 맞아? 딴 공 아니야? 다리가 떨어졌어. 날아갔나? 날아갔어. 그러니까 머니까 그러나 보다. 데미지가 좀 약했나 봐. 다리가 떨어졌나? 다리가 한쪽이 떨어졌는데 날아갔어. 그 다리라도 주소. 네? 아, 멀긴 멀다. 100m니까 확실히. 자, 그럼 날아갔습니다. 보통 지금 시간이면 공들이 다시 들어갈 때잖아. 낮잠을 자야 될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배가 엄청 무지하게 고프다. 야, 내가 너무 멀지. 보이죠? 캥거루 복근 보이죠? 막 달려요. 근데 바로 날아가는데 이 기아 삑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아를 바꾸지 말아봐 한번. 삑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노루가 또 한 마리 있습니다. 노루가. 야, 진짜 노루가 참. 네, 아까랑 다르잖아. 노루가 왜 가만히 있지? 저 동상 아니나?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자, 그러면 꽁꽁꽁꽁꽁 또 있습니다. 꽁꽁꽁. 네, 아, 오늘. 뭔 소리야? 대나? 너무 멀어. 아, 맞다, 바퀴만 있어. 섰어, 다시 섰어. 아, 집중. 아, 그 연습했던 걸 생각을 하란 말이야. 뭘 가죠? 아, 첫 공은 아무래도 운으로 잡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무슨 이거 꽁 아니나 꽁? 아니야, 트리범이 천양이 잡는데. 감사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수리 부엌입니다. 수리 부엌이. 와, 멋있다. 이게 낮에는 장님이야. 여기 봐, 여기. 부엉아. 어, 맞다. 와. 부엉아. 여기 오. 오, 맞다. 좋아요. 멋있어요. 오. 최고예요. 자, 그러면 공이 여기서 날아간데 이렇게 다 팠죠. 완전 이 논 옆에 이 풀숲을 완전히 다 헤쳐놨습니다. 이걸 눈밭을 계속 보니까 이 눈이 실명하겠다. 이거 눈이 충혈됐어. 그 엄청 필요한 거 있죠. 밝은 빛을 계속 보는 것 같은. 차 세워놓고 자랑할. 야, 이 선글라스 끼고 찰 수도 없고 이거. 아, 애먹겠다. 야, 자, 그럼 오늘 공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20몇 마리 봤잖아. 본 거는.
근데 와 그거 못 잡았으면 끝났다 오늘. 방송 못 찍었다 또. 아 어렵다 어려워. 자 그럼 오늘 꽁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요거는 묻어야죠 무슨 님. 어디나 왜 묻을까. 걸음 줘야지 뭐 묻어야 돼요. 두 마리 시켜놨어. 네 저희는 양식공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꽁 샤부샤부입니다. 꽁 샤부샤부. 자 꽁을 포를 떴고요. 야채 야채 채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꽁, 뼈, 육수. 무슨 요 꽁은 양식공이죠. 자 이 꽁은 양식공이란 거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피가 난 건 뭐야? 여기는 총 맞은 건 아니죠? 총 맞았겠니? 저 총 맞지 않군데? 총 맞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은 꽁 사냥을 갔다 왔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미식가 송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입니다. 송 요즘 뭐 근황이 어떻게 지내니? 요즘 뭐 바쁘다면서. 요즘이야? 집에서 놀고 있는데. 송 그러면은 언제부터 놀기 시작한 거 아니? 나는 한 11월? 꽤 오래됐다. 지금 2월 말인데. 자, 그럼도 꽁 샤브샤브 같이 드시죠. 이게 야생 꽁은 약간 질긴데 이 양식 꽁 같은 경우는 부드럽습니다. 기름기도. 예예예. 예. 오 기름 봐 이 기름. 기름. 뭐, 오 야. 색깔 좋아. 색깔 좋아. 많이 먹어. 이번에 요 소스는 무슨 소스나? 농협마트 가면 예예 예. 참깨 드레싱 소스. 요게 최고죠? 오 잘 네. 예.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아 정말 나 너 좀 먹어라 했는데 좀 먹어 이씨 아 뭐 와 근데 진짜 부드럽다. 진짜 쫄깃 단백 소프트. 소프트 뜻이 뭔지 아니?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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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하겠습니다. 너 웃냐고 너도 뽀뽀야. 아아 네 형이 신호등 색깔을 타지 말라는 거지. 신호등 색깔 형이 작년에 분명히 타지 말라는 거지. 원래 있었거든. 좀 나 조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쬐금내고. 아니 잘 안 입어서 그래. 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서 하기는 데 이번에 이 2주간 눈이 많이 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산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냥, 꽁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아까 뭐 수리, 무엉이, 매. 아까 삭도 있었죠. 삭도 이제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와 근데 형 만두랑 샤브샤브는 확실히 맛있게 맛있어요. 맛있어. 닭보다 위입니다. 와 맛있지? 어때? 맛있는 거 아니야? 어? 뭐라고? 좋아요 맛있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네. 겨울에 시골에서는 이만한 술안주가 없을 것 같아요. 어우 좋지. 고향식이지. 네. 똥이 불 때 어때? 이거보다 더 위가 있니? 이거보다 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소주 한 두세 병씩 깔 것 같은데? 네. 두세 병 깔아 오늘. 예전에 니네 집에도 아버지가 총이 있지 않았니? 맞지? 참새도 잡고. 어 참새도 잡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땠니 아버지가? 그전에 경찰서에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 그러니까 경찰서에 넣고 안 찾은 분들 대부분이에요. 아직 보관돼 있어. 근데 똥이 형네 빗집에서 아버지랑 2주 전인가 왔다면서요. 그때 아버지한테 욕을 먹더라? 참고로 똥네 아버지 키는 큰다. 180? 동시? 180? 네 180. 욕을 먹더라고? 아니 근데 좀 네. 차는 어떻게 할 거야? 맞지? 난 한 잔 더 먹고 싶은데. 깜빡깜빡 한 잔 더 하면 차는 어떻게 할 거야? 깜빡깜빡 아 대리해서 부르고 하면 되지? 잘하네요. 아, 잘하네요. 아버지가 무섭더라고. 이분들 근데 산에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내려오기는. 야 아까 눈 봐봐라. 와 예. 이만큼짜리 이만큼. 네. 예. 진짜 오바이션 없이 이만큼 눈이 왔고요. 그게 녹은 거야 근데. 그렇지. 그렇지. 이만큼 원래는 이만큼 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산에 깊은 산에 아예 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 아예 없지 아예. 예예예. 예, 예. 거기다 여기 또 내려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렇지. 그러면 죽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뉴스에서 봐도 막 시체들이 집 앞에 있고. 시체들? 네. 뉴스에서도 그 동물 사체가 사체가 아니야. 사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깜빡깜빡이 빨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짐승들이 논에 심어놓은 그런 걸 다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먹죠. 예예예. 예. 저희가 뭐 쏜다고 해서 잡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형이 또 총을 잘 쏜다면 잘 쏘는데 한 마리만 딱 잡았기 때문에 예예. 개체수 조절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2월달까지죠. 예예. 예. 지금 촬영일이 2월입니다. 2월 실시간 한번 해야 되는데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 실시간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꽁을 정확히 한 스물 몇 마리 중에 세 마리를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예예. 예. 근데 가니까 없어.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잖아. 맞고. 그 복식으로 치면 왜 그런 거라. 다운된 거잖아 일단은. 그렇지. 어퍼컷이랑 후반대 맞아야지. 딱 막 배 딱 맞으니까 네. 떨어졌다가 아프니까. 네. 원, 투. 10초 전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10초 후에 가면은 거기 날아갔다. 일어났다. 예, 예, 일어났다.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잡은 게 10초 안에 못 일어났어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이제 차에 넣으니까 일어나서. 차에 트렁크에 난리가 나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난리가 나도 대체 죽더라고. 딱 소리 나면 죽더라고. 이버선이 오늘 우리 사냥용 카가 빠졌잖아. 눈이 딱 내려앉아갖고, 딱 밟아놓으면. 빙판인데 빙판. 요렇게 빠졌을 경우에 꿀팁 요런 게 있나? 계속 밟으면 계속 빠져. 그 다음에 트랙터, 똥개 트랙터 부르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일단 들어가질 말아야 됩니다. 일반 차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거는 동네 트랙터를 수소문하는 게 빠릅니다. 잘 빠지. 예, 요즘에 10만원 선이죠. 말 빠는 데는 써 있어 이렇게 간판으로. 예, 예, 예. 참배드립니다 10만원. 예, 예, 예. 보통 10만원 선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걸로 빼는 게 빠르다. 왜냐면 트랙터라는 장비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기름값이. 예, 예, 예. 예. 자, 캥그룹은 꽁 칼 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명태 김치네요. 와. 갱수산에서 판매했던 김치 맛이 어떠네요? 명태 김치. 와. 이 김치 먹으면 딱히 좋은데? 어. 발효를 명태로 하는 명태 김치 알잖아. 이 명태 속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발효를 명태로 하는. 괜찮나요 맛이? 기가 막히죠. 네. 지금은 없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댓글이죠. 리얼갱 댓글. 이모드님, 지난주에 댓글에서 엄청난 또 이슈가 있었죠. 자, 정화야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타이라바를 끔벌레라고 하는 거 처음 들었네요. 고무루어에 타이를 잡았다고 해서 타이러버, 타이라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댓글이 나왔냐? 이 선장이 넥타이라 했지 뭐. 예. 타이라바가 이제 끔벌레라고 해서 이 어원은 이렇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정정해 드리고요. 저희가 이 선장이 고정 댓글에도 달아놨습니다. 똑똑해서 오늘 올라오니까 바로 도망가더라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꽁 사냥을 갔다 왔습니다. 내년 시즌을 다시 한번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리얼갱TV에서 좋아요, 오른손 구독, 살포지 눌러주세요. <웃음> 아버지의 그 저 좋은 교육 덕분에 이런 거는 떨지 않아 이 정도는. 배추도 오늘 꼭 엄청 먹었습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야가 보통 밖에 나가는데 절대 안 나가. 여러분 꽁꽁 될지 몰라. 잡은 꽁은 이렇게 과일나무 거름으로 주고 있습니다.